안녕하세요. 백세 1일차 산이입니다. 이거 밥 먹고 청소할 거예요. 집이 말도 못해요. 집이 그냥 난장판이야. 밥 먹고 힘내서 청소할게요. 독감했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하얘지기 위한 모든 크나큰 좌절을 맛보고 나는 훈련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. 그래서 미백 제품 이런 것들 좀 꿀보기 싫어요. 하얀 피부는 필요 없어도 어차피 저 이거 커피 사왔다가 알기소 가가지고 쇼핑을 해버렸지 뭐예요. 근데 저 이거 그 쿠폰 모아놓은 걸로 사가지고 이거는 공짜였고요. 다이소는 뭐 샀냐면 제가 일단 백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. 저는 극강의 피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제 인생 망하거든요. 갑자기 시작된 다이소 언박싱. 얼굴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. 오! 첫 번째로 뭘 샀냐면 포장지갑 상당한데 한 달 계획을 세우는 스케줄러.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귀여운 노란색으로 샀고요. 한 달 계획 세우는 게 이렇게 있고 아 뒤에는 이렇게 왜 모는 종이로 프리노트가 있네요. 여기 안에 이거를 어떻게 잘 써볼게요. 근데 장수가 진짜 많아가지고 오래 쓰겠어요. 달력이랑 다이어리랑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다 써본 적이 없어. 제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기를. 그리고 볼펜을 샀어요. 모나미 플러스 펜 3,000.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기분이 좋잖아요. 여러 가지 색깔로 쓰면. 모나미 유명하잖아요. 한번 써볼까? 나름 괜찮죠? 이거를 담아야 될 필통도 샀어요. 곰돌이푸 필통 클리어 파우치 2,000원입니다. 여기 푸도 있어요. 귀여운 푸 푸바오 같다. 안에 이거는 커피 한잔 해. 이거 뚜룩 자 담았고 마스킹 테이프 2,000원. 제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완료를 했다 하면은 이거를 붙여주려고 샀죠. 뜯어볼게요. 다이소가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네. 나 이제 알았네. 귀여운 게 스티커를 조합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래요. 써볼까? 보이시나요? 자 해볼게요. 어머야, 목을 잘라버렸. 이거 뭐야?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목을 잘라버렸는데? 뭘까? 뭐지? 이거 드르륵 하면 모가지가 다 찢어지는데, 이거? 이게 맞나? 응? 이렇게 찢어졌고요. 수습. 이런 걸로 얘가 약간 뜯던데 이렇게. 저랑 안 맞네요. 귀엽다. 그럼 이것도 드르륵 다 찢어지려나? 일단 여기 쇼핑 카트 보니 귀엽잖아. 옷도 있어. 얘한테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너무 귀엽다. 이건 뭐니? 계산기. 뭔진 모르겠어 이거.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걸 샀어요. 클리어 섹션 파일 1,000원.
이건 왜 샀냐고 인스타에 현금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? 현금으로 사는 그런 것들이 자꾸 뜨는데 뭐 그게 많더라고요. 다이어리 종류가 하고는 싶었거든요. 왜냐면 전 백수니까 제 돈을 지켜야 되거든요. 제 총알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다이소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여기다 그냥 돈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.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. 이건 근데 뭘까? 이름 적는 걸까? 이름을 적어서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건가 본데요.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적고 이거를 뜯어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 맞겠지? 오 잘했어. 짜잔. 근데 막 계산기 사는 거랑 다이어리 사는 거랑 속지 사는 거랑 이런 거는 자꾸 뜨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너무 깊게 안 찾아봤나?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? 일단 저는 그냥 돈 생기면 넣으려고요. 넣고 이건 없는 돈이다 생각하려고요. 급할 때 뭐 꺼내 쓰든지 아니면 정조사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꺼내 쓰든지 한번 돈 넣어볼까요? 짜잔. 가지고 있는 현금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. 말을 여기 5만원 존에 넣어. 딱 들어가는데? 딱 들어가요. 딱인데 이거? 이거 얼마였어? 이거 1,000원이면 대박 아닌가? 짜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청소를 파이팅 있게 하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! 일단 저는 청소 끝내고 왔고요.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. 짠! 날짜부터 적어볼까요? 달력을 보고 이번 달이 10월이니까 10월에 체크를 해주고요. 10월! 10월이 참 꽉 차있네. 1, 2, 3 이렇게 다 체크를 해줬고 위대한 한글날. 어? 아, 아닌데. 내일은 나는 솔로 하는 날이에요. 나는 솔로 같이 봐요. 길동이가 내일 나는 솔로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. 너무 재밌어. 저 나는 솔로 한 번도 안 봤거든요. 이제까지. 근데 자꾸 인스타에 그 짤이 도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. 7까지 재밌을 일이야? 너무 재밌어가지고. 그 전에 유명했다고 하는 그 기수 다시 보고 있잖아요. 나 영혼데 너 때문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나랑 데이트 가자. 꿀잼. 계획을 조금 더 세워볼까? 아 금요일에 제가 내일 아침 예약해놨거든요. 제가 진짜 내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직업상. 그래서 퇴사한 김에 회사 기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네일이 필수라고요. 제가 손이 못생긴 게 좀 콤플렉스인데 네일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. 그래서 금요일에 네일 예약해놨고 토요일에 아 그러면 이때쯤에 요리를 이렇게 일단 적었어요. 일단 적었고 일요일은 지금 다 비워놨거든요. 일요일마다 할 수 있으면 책을 읽어야겠어요. 제가 책 읽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진짜 좀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책 안 읽으면 바보 되는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연도는 저한테 너무 힘든 연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책 읽는 게 약간 사치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시간이 많은 홈프로텍터로서 홈프로텍터 책을 꾸준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 읽고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해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홈프로텍터 1일차였는데요. 그냥 휴무 같네요. 조금 더 있어봐야 실감도 날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. 파이팅! 응원해주세요! 파이팅! 그러면 또 봐요. 제발 안녕!